나의 바지가 축구 시합 후에는 더러워질 것인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뭐부터 만듭니까?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오케이. 그래서 내 바지 더러워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pants will dirty. 오케이. 그래서 dirty의 뜻은 더럽다. 그러면 dirty room 하면 뭐예요? dirty room. dirty room. 더러운 방. 더러운 방. 그럼 dirty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dirty는 어떤 시 형용사 배울 때 배웠는데요. 그러면 my pants will dirty는 뭔가가 틀린 표현이죠? My pants will be done. 오케이. 꼭 하나씩 이렇게 알려줬던 거 다시 알려줘야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첫 단계.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Will my pants be Will my pants be dirty? 문장 완성. Will my pants be dirty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그렇죠.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쓰면 돼요? My pants. Your pants겠죠. 내 바지 더러워질 거야? 라고 물었으니까 네 바지가 더러워질 거야? 아니야, 안 더러워질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Your pants. Your pants. 이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다, 그치? 네가 맨날 my pants 대신에 이럴 때마다 내가 your pants잖아.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나요? 오케이. 그래서 your pants 대신에 네. they를 써서 대답이 Yeah. yes. They will be dirty.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 또 얘기한 게 be가 어떨 때 쓰이고 어떨 때안 쓰이는가에 대한 얘기 또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 건가요?라는 표현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leaves will fall. fall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be가 필요 없죠. 첫 단계 나뭇잎들은 질 건가요?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그렇죠. 나뭇잎들이니까. 나뭇잎 하나는 leaves라고 하고요. 나뭇잎들은 leaves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떨어질 것이다. They will fall in October. 그러면 day는 뭐 대신 왔는지 알 거고, in October는 무슨 뜻이니까? 10월에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오케이. 계속해서 그 새는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라는 표현. 뭐부터 만들어 보면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bird will fly. Fly의 뜻은 오케이. 그러니까 be 필요 없죠. 첫 단계 새가 날아갈 건가요?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Okay. 오, 지금 진영우한테서 뭐가 느껴지냐? hesitation 없이 하려고 하는 게막 느껴져요. 오, 근데 잘하고 있어.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The 그렇죠. The bird 대신 it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 It will fly. Down in the winter. 그렇지. 자, 지금 진효가 너도 모르게 뭐를 하고 있냐면 영어 어순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이 그걸 의도하고 가르쳤고요.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단어를 놓는 순서. 영어는 단어를 놓는 순서를 지켜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는지 알죠? 네. 그렇죠. In the winter는 무슨 뜻이니까? 겨울에. 겨울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알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오케이. 진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나간 것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말은 공부를 하면 잘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 돼지의 상태가 현재 어떤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양념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네. 안 나죠. 그래서 그 돼지 어떤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How the pig? 까먹고 전번에 몰랐던 건 이번에 잘 모르네요. 잠깐만요. The pig. 안만 길어봤자. It. 그럼 it이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그러면 선생님 힌트 다 준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준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How is the pig? 그래. How is it 해야 될 거 아니야. How is the pig? 오케이. 뭐라고요? How is the pig? How is it? How is the pig? 그랬더니 뚱뚱하다 그러고 있죠? It is fat. It is fat. 오케이. 자, 그래서 it이 뭐 대신 왔는지 알고, fat의 뜻이 뭐니까? 빠르다. 아, 빠르다. fast. 빠르다도 아니고 빠른이고요, fast.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떤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How is the pig? How is it? It is fat. How is the pig? It is fat. 오케이. 그 다음 그 대신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했더라? 지난 시간에 어려워했는데 이번에 극복했나 한번 볼까? 돼지는 될 수 있다. 그치, 맞죠? 이거 뭐. 그 돼지가 그럼 될 수 있다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것은 될 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될 수 있다. 부터 만들어 보세요. 될 수 있다. 된다. 뭐, 위다, 이거 캔인데? 되다란 말은, 되다란 말은, 예를 들어서, 뜨겁게 된다란 말은 뜨겁다 하고 같은 말이죠. 뜨겁게 된다란 말이나 뜨겁다 하고. 있다, 그럼 된다. 지난 시간에 다 가르쳤는데 또 가르쳐줘야 됩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네가 가르쳐줘. 아니, 여기까지 안 했어요. 네 질문 당해서 네가 걸렸죠. 여섯 문제까지 있는데? 1분 전에 누가 걸렸죠? 아, 그래요? 그래서 연습 좀 해와라 이랬죠.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기억이 안 나냐고? 분명히 기억이 안 나. 더 픽 선생님, 자, 진효, 아까 좋은 버릇 얘기했으니까 안 좋은 버릇 하나 얘기할게. 오케이. 선생님들의 눈치를 잡고 이렇게 살살 봅니다. 선생님들의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요렇게 대답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요렇게 바꿔요. 그쵸?
그리고 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맞췄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거 할래다가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한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 그래서 맞췄잖아. 그치? 그러면 좋아.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아 내가 그때 이러려고 했다가 틀린 것 같았고 이렇게 바꿔갖고 맞췄으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요거를 정확하게 익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없어. 그냥 요렇게 하려다가 바꿔서 맞췄으면 그걸로 땡이야. 그 순간만 모면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진효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맞췄더라면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냥 그 순간만 피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음번에 또 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 왜, 이 문장이 왜, 지금 이게 네 문장이 한 세트야. 이 문장하고, 그 돼지가 어떤가요? 라는 얘기는 그 돼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용됐어. 이 문장을 표현하는데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비동사, 하다시, 양념씨 중에서 뭐가 사용된 거야, 이건? 비동사 사용됐지. 그치? 근데 이 문장에다가 양념을 뿌린 거야. 그 다음 표현은, 이 표현은. 어떤 양념 냄새가 납니까? 캔의 냄새가 나죠? 예. 자, 그러면, 자, 질문이 어렵다면 대답을 해보세요. 그 돼지가 그러면 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돼지가 오 열심히 노력하면 날씬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대답한다 치자. 그 돼지도 귀찮으니까 아날그아어어좋어 좋은 얘기였어. 그 돼지도 귀찮으니까 이수로 바꿔서 그것이 날씬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다시 그 다음, 아까 내가 그 문장, 네 문장이 한 세트라고 했죠? 자, 어떻니? 라고 물었더니, 어떻다 했어? 됐습니까? 어떻니? 그랬더니, 뚱뚱하다 했어. 이 표현하는데 필요한 게 무슨 동사야? 비동사지. 그치?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그것은, 이게 누가 가져? 여기다가, 이 뜻을 바꿔서, 그것이 뚱뚱해질 수 있다로 바꿔볼까요? 그것은 뚱뚱해질 수 있,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거, 그건 뚱뚱하다잖아. 근데, 그것은 뚱뚱하다를 말고, 그것은 뚱뚱해질 수도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뭐 어떤 느낌이 드느냐. 네가 내가 보라고 해도 동영상을 꼼꼼하게 안 봤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캔을 넣으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얘는 그냥 없어지고 맙니까? 응? 양념치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귀에 딱지 앉았죠. M is R을 보고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거. 왜 비동사라고 불렀대요, 선생님? 원래 모습이 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 It can be fat. 그거, 아 참, 그것은 뚱뚱해질 수 있다. It can, 그것은 뚱뚱하다라는 문장이 It is fat인데. 여기다가 can이라는 양념을 뿌리면 어떤 뜻이 되고, 그것은 뚱뚱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fat의 뜻이 뭐야? 뚱뚱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동영상 봤어? 응? 동영상 봤어? 선생님이 뭐라고 한 거? 그러니까 선생님 몇 번이나 얘기했어? 몇 번이나? 그 속엔 정말 중요하고 니들이 미리 알아놓으면 너 이제 곧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중학생. 응? 중학생이 되면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 네가 되게 어렵게 배울 거야. 지금 상태로 중학교 올라가면. 아, 몰라. 이게 영어 뭐야? 너무 어려워. 이럴 거란 말이야, 지금. 지금 이 상태로 올라가면. 내가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 정말 학교 선생님들은 어렵게 설명하는 걸난 최선을 다해서 쉽게 풀어놨어. 그거 꼭 보세요. 응? 오케이. 지난번에도 이 문장에서 묶이고, 이번에도 이 문장에서 지금 묶이고 있죠.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익히세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이해가 안될수 있는 것들, 네가 아까 전에 나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랬지. 너, 내가 그 동영상에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놨어. 다음 시간까지 동영상 꼭 보세요. 안본 것들부터. 순서대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멈춥니다. 아쉽네요. 오케이. 28번까지 했다고 써놓을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